네, 안녕하세요. 네, 페이즈 AI라고 기존의 이제 페이즈 시리즈에서 AI가 결합이 된 그런 새로운 시리즈의 볼입니다. 기존 페이즈보다도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오는 그런 느낌의 볼 반응 느낌이 좀 느껴져요. 제가 옛날부터 페이즈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투구할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좋은 거에 AI 코어 최신 기술이잖아요. 좋은 거를 더해서 진짜 이거는 진짜 회심작이다, 역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페이즈 2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출시했던 TX16이라는 솔리드 커버 스톡 이 채택이 잘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자체도 레드하고 블루 조합에 샌딩 볼로 처리가 되면서 선수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 볼이었어요. 선수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저희가 레인 패턴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페이즈 2가 대칭 코어이기도 하고 성능이 안정성도 좋고 레인 파악할 때도 이제 편하고. 이번에 페이즈 AI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즈 2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TX16 커버 스톡의 펄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러고 이제 AI 코어가 들어감으로써 RG 값이 2.47 그리고 디퍼런셜 값이 0.053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워 엣지라는 이제 팩토리 피니쉬를 채택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팩토리 피니쉬 방법이고요. 개인적으로 레인 통과가 헤드 통과가 되게 깔끔해졌고 백엔드에서 이제 이름처럼 파워 엣지라는 느낌처럼 이제 백엔드에서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임 수가 좀 많은 게임 프로 패턴에 준결승 올라갔을 때 이제 하이 볼을 이제 치다가 이제 후에 많이 레인이 무너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페이지 AI와 페이지 2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이건 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TX16이라는 똑같은 커버 스톡을 채택을 하긴 했는데 펄 자체는 이제 원래 레인을 통과를 하는 역할이 좀 더 강하고 솔리드라는 커버 스톡 자체는 레인의 마찰을 일으키는 역할이 좀 더 큰데 이제 펄이다 보니까 이제 레인을 통과하는 특성이 눈에 제일 띄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레인에서 뻗어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백엔드에서 이제 말려 들어오는 모양 자체도 깔끔해가지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페이즈 2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연도에 스톰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 확률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 여태까지 그렇게 날아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신조핀도 많이 날아다니고 생각해보니까 AI 코어였던 것 같아요.
아, 네.